ETF란 특정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여 연동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로 시장에서 ETF 증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. 이 중 인버스 ETF,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이후 매매가 가능합니다. 그럼 영웅문포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고객님의 아이디, 아이디 비밀번호,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영웅문포에 접속합니다. 상단 화면 번호창에 0723을 입력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업무를 선택하고 거래 신청, 위험 고지의 하위 메뉴 중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을 클릭합니다.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창이 나오는데 먼저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ETF 거래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. ETF 거래 위험에 대한 안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다음 다섯 가지 항목에 각각 체크합니다. 그리고 투자 위험 및 유의사항 숙지란에 예를 선택한 후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때 파생상품 ETF 매매를 위한 필수사항인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객님의 경우 고객 성향 등록 알림창이 팝업되고 확인 클릭 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각 문항을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투자 성향 등록을 클릭합니다. 투자 성향 확인 결과 1등급 공격 투자형인 경우 즉시 거래가 가능하나 1등급이 아닌 경우 추가 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. 네 가지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. 하단에 투자 성향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추가 확인서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나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거래 신청을 완료합니다.